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밤사이 나온 외신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전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책임자가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CBDC를 언급하면서 이더리움, 페이스북 DM과 같은 블록체인 사용을 고려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것과는 약간 결이 다른 주장입니다. 5월 3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야오찌엔 전 인민은행 디렉터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것이라면서 알리파이와 같은 사기업의 결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치엔은 디지털 위안화가 단순한 구조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스마트 화폐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로 법정 화폐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디지털 달러 또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더리움이나 페이스북 DM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 중간 매개자 없이 사용자에게 화폐를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금융 포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이 얼어붙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활기를 찾아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책 이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금융청 FSA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에게 경고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를 상대로 한 마케팅이 문제였는데요.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FSA는 바이비트가 일본에서 미등록 암호화폐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바이비트는 신고되지 않은 기업이라는 내용의 공식 경고문을 바이비트에게 발송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허가받은 거래소만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로버트 게르케 도쿄 핀테크 설립자는 일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비트의 마케팅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FSA가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일본인의 IP 접속을 차단하지 않는 바이비트의 영업 방식을 목격했다면서 대리빗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는 일본 거주자의 IP 접속을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6월 1일 오전 6시 30분 코인 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85% 상승한 36,74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7.24% 오른 2,608달러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전일 대비 4.33% 상승한 346달러, 리플은 9.32% 상승한 0.99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비트코인은 보합세를 연출하면서 좀처럼 36,000달러 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발언 때문일까요? 공교롭게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외신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